재벌 총수들을 거느리고 부산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를 만회하려는 의도였다고 하지만 민심은 싸늘합니다. 특히 부산 깡통시장 떡볶이 먹방쇼에 재벌 총수들을 병풍처럼 들러리 세운 장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벌을, 기업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하기 충분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재벌은 대통령도 주무르는 존재로 그려지기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콕스가 콕콕 짚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벌은 굳은 일 처리해주는 집사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재벌 총수들은 한 달에 한 번꼴로 대통령 해외 순방 등에 동원됐습니다. 공은 대통령이 다 가져갔습니다. 카타르에서 LNG선이라는 무려 17척을 수주했다. 5조 규모다. 사상 최대라. 그래놓고 윤석열 대통령 얼굴을 박아놨죠. 이거 대통령이 이끌어냈다고 쓰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세일즈에 주력한 결과 어마무시한 실적을 거뒀다. 이 기사 10월 3일에 9월 27일에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한 달 전에 이미 1억 하기로 사실상 계약했다는 내용이에요. 한 달 전 상황을 이미 10월 3일에 보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 기사를 또 쓴 거예요. 윤 대통령의 성과로 왜 HD 현대중공업 성과를 윤 대통령 성과를 이렇게 포장을 합니까? 이번 부산에서의 떡볶이 먹방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의 책임을 재벌에 떠넘기는 행태였습니다. 엑스포 전시장 세울 자리에 외국 투자 기업들 많이 들어오게 해서 부산도 발전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5,700억을 쓰고도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대통령이 재벌들을 병풍 세워놓고 할 수 있는 말인가? 집사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머슴도 이런 상 머슴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벌은 합법적인 물주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3월 제3자 변제라는 이름으로 확정된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입니다.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배상하는 대신 한국 기업들이 출연금을 내서 배상하는 방식입니다. 왜 한국 기업이 책임지냐는 비판에 정부는 물잔의 반을 우리가 먼저 채워 일본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말로 얼버무렸습니다. 실제로 정부 해법과 별개로 한일 재계가 공동 출연하는 미래기금이라는 재단이 만들어졌지만 일본 측에서는 지난 9개월 동안 출연금 10억 원 외에 한 푼도 더 보태지 않았습니다.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에게 재벌은 수틀리면 언제든지 구속시킬 수 있는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제공한 뇌물을 밝혀내기 위해 이재용 삼성 회장의 가업 승계 과정을 파헤쳐서 구속시킨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롯데 신동빈 회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팀장으로 있던 특검에서 구속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국가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재벌 총수들이지만 검찰 특수부 칼날 앞에서는 모두 엎드렸습니다. 재벌을 집사로, 물주로 여기는 인식이 어디에서 왔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조폭도 이런 조폭이 없습니다. 과유불급이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언론의 지원 사격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귀여운 젓가락질이라는 등의 낯뜨거운 아부가 남아있지만 대다수 언론, 심지어 보수신문들까지 비판을 쏟아냅니다. 오죽했으면 뭐 보수신문들도 똑같이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는데 예를 들면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사설을 동원을 했습니다. 사설 제목이 부산 민심 달래기에까지 동행, 기업인 동원 지나치다라는 이제 어제자 사설이고요. 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장 재계 안팎에서 여당 지지율 끌어올리기 행사에 기업을 들러리 세운 셈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는 부분을 짚었습니다. 문제의 떡볶이 먹방에서 재벌 총수들을 병풍처럼 들러리 세운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입에 들락거렸던 젓가락으로 팔아야 할 음식을 헤집고 자신의 접시에 있던 음식들을 재벌 총수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심지어 먹방에 열중하다 입속 음식이 튀어나오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런 대통령, 이런 인식, 이런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오히려 자랑하는 대통령실 참모들과 시스템, 국민 심판을 스스로 재촉하고 있습니다. 스픽스가 만든 핫 이슈 짚어보기 스콕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